몸으로 많은 기득권들하고 부딪혔고 많이 공격당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.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사필 규정할 것이다. 그래서 과감하게 기초단체장 출제 이명박 박근혜하고도 맞짱을 떴습니다. 그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지금 두렵습니다. 제 두려움의 원천은 이런 겁니다. 지금 검찰 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조직들입니다. 실제로 죄도 안 되는 사람을 갖다가 마구 압박하고 기소하고 그래서 아 나는 죄를 짓지 않지만 내가 살아날 필요는 없구나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까지 나옵니다.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. 이재명은 확실히 범죄자가 맞다. 자기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. 누가 그랬습니까? 윤석열!